가족분들은 어떻게 다시 출근한다니까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다들 좋아하죠.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제가 매일 출근 퇴근을 하면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그 현관문 아파트인데 바깥에 나와서 잘 다녀오라고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으쓱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예.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마누라가 많이 서포트 해주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참 그 나오실 때마다 네. 문을 다... 열고 네. 나와가지고 다녀오라고 그게 참 얼마나 일을 하면서 뭐 어려운 일 많겠지만 가장 힘든 일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그 조선호텔 벨데스크에서 그 인자질을 하고 있을 때 그 저 직원이 도자기를 깨뜨려가지고 아이고야 예. 퇴실을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도자기 똑같은 걸 못 구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던 거. 그럴 때가 제일 괴롭고.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경위서 같은 걸 좀 써야 되고 본인도 쓰지만 저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한 한두 달 동안 그 여파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그때의 기억이 그때의 기억을 하시니까 네. 너무 곤란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여파가 간다니까 네. 아무래도 제일 이 호텔 정문에서 좀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차량 그 번호도 이렇게 외우고 그러시나요? 진짜 실제로? 예, 외우죠. 어떤 분은? 그 저 호텔 다닐 때인데 6개월 동안 계속 차 번호 외우고 시험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시험도 쳐요? 그 시험을 네. 어떻게 봅니까? 차량 번호, 그 고객님 성함, 네. 직함, 중간중간 빼먹고 그래가지고 어, 이분 조세호님의 차번호는 차번호는 예, 예, 예. 3365 예.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그러면 그 저기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 몇 개 정도까지 외우셨어요? 많이 일단 350개 이상 외웠습니다. 와 350개 많이 외우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안 되면 집에서 안 보내주고 또 뭐 안 되면 집에 안 보내주고 예. 그 팀장이 사무실에 불려가서 그, 내가 집에 가려면 네 그 방법이 그런 방법이군요. 예. 저도 머리가 좋진 않는데. 네, 가능하더라고. 아, 자연스럽게 네.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그 가끔은 이 좀 우리 선생님의 좀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 길 가다가도 어린애한테도 제가 말을 잘 놓지는 않고 네. 네, 높여주고 시장 앞에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들한테 굿모닝이라고 인사로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럴 때가 조금 아, 예. 아, 그러니까 워낙 예. 호텔에 외국 손님들이 예. 많으니까 굿모닝이 예. 예. 아무래도 좀 오전 근무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예. 굿모닝. 예. 아, 그러면 영어 이름도 있으시겠어요? 예. 어, 어떤? 여기는 안 돼 있지. 앤드류건인데. 어, 앤드류건. 아, 예. 아, 앤드류건. 예. 어, 이거 멋있는데 앤드류건. 파인탱크의 앤드류네요, 진짜. 와. 예, 이름이. 아, 어, 맞네요. 예. 파인탱크 앤드류. 수많은 분으로. 보면 이제 얼굴 딱 봤을 때 뭐 하는 사람인지 좋은 일인지 그것도 좀 나오나요?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상대를 하시다 보니까 네 얼굴 보면 그 성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걸 어떻게 야. 알아요? 네, 평소에 많이 관찰을 해야죠. 그렇죠. 네, 뭘 좋아하시는 손님인지 혹시 좀 이게 딱 저희만 보고 어떤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어떤 손님일 것 같으세요? 선생님 앞에 두고 그럼 이... 아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아, 편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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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예, 그냥 농담인데 선생님 좋으시면서 좀 하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아, 좋은 사람일 듯 하지만 예, 왠지 까칠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선생님 예, 어떻습니까? 무던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예, 예, 예. 아 약간 여긴 좀 무던하면서 좋을 것 같고 저는 좋은 듯하지만 까칠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예, 약간 많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아, 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어울리는 방이 있습니까? 딱 봤을 때 어울리는 방. 객실요? 예, 객실. 펜트하우스 정도인데. 아, 네, 좋았어. 네, 선생님이요. 아, 그러니까 약간 까칠하지만. 인기나 모든 걸 봤어요. 아유, 아마 여기 700만 원인데 여기 펜트하우스. 어떻게 있어요? 아, 제가 진짜. 제시해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저기. 어, 저는 우리 어울리는 방이. 네. 네, 이 방 아니면 뭐 밑에 방이라도 좋은 방이라도 좋은 방으로.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 오해하시실 말아요. 말을 내가 함부로 한 거. 아니, 전혀 함부로 하실 거 없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저희가 퀴즈 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You kiss? 좋아요. 좋아요.
특허청에서는 발명의 날을 기념해 국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100만 냥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을 조사했습니다. 자,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동의보감, 2번 상감청자, 3번 온돌, 4번 홍삼. 참고로 100만 냥은 현재 원화로 따지면 688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야, 이건 근데 어렵다. 옛날 선조들 이야기죠. 예, 투자하고 싶은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 1번 동의보감, 2번 상감청자, 3번 온돌, 4번 홍삼. 1번을 하고 싶어요. 동의보감이요? 예. 정답은? 온돌입니다. 3번.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자, 그러나 네. 저희 뭐 또 조셉 상품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네. 좋은 거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 뽑아주시죠. 아니. 자, 조셉이 한번. 네, 제가 한번. 네. 아, 아 조셉 요즘 좀 그 상품이 아 요즘 좋은 게 안 나와요. 옛날에 뭐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좀 나갔으면 좋겠네. 나왔어요? 이야. 뭐예요? TV입니다. 오! TV입니다. 오! TV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TV가 나왔습니다. 자, TV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아이고, 야, 뜨겁겠어. 진짜로 주시는 모양이네. 와. 앞으로도 아,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곁에 이렇게 또 있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